이 원단은 망목 19mm, 1.9cm, 전어전용 투망입니다. 망목 숫자는 740호. 740호에 납추 무게를 2.5에서 2.6으로 맞추기 위해서 망목이 중간에 한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쪽에 한 개씩 묶었습니다. 그러면 세 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 납과 납 사이도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갑니다. 740 나누기 6을 하면 비누추 숫자가 120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망목 숫자도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은 비누추 짝수에서 멈추고 남는 망목을 안쪽으로 비누추 속으로 넣습니다. 여기에 세 개, 홀수인 경우에 망목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역시 망목을 묶지 않습니다. 한 개씩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원하는 벌림 치수에 막 나무 젓가락을 대고 납추 있는 곳에 세 번을 묶고 납추를 고정을 합니다. 이 사이에도 망목을 그냥 한개 걸쳤습니다. 이 안에 중간에 묶어도 되고, 망목 18, 19, 20mm, 이런 경우에는 실이 약하기 때문에 구태여 묶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하면 매듭은 중간에 없습니다. 이렇게 망목이 딸려 올라갑니다. 고기가 이쪽으로 빠지지 않느냐. 이미 벌어져서 떨어지는 순간에는 여기에 망목이 한개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묶어졌기 때문에 날아갈 때 이렇게 날아가고 떨어지는 순간에까지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일일이 망목을 묶으면 이게 뒤집어지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중간에 양쪽으로만 묶고 망목 매듭은 한 개도 없습니다. 망목을 묶는 경우도 있습니다. 35mm 같은 경우에 여기 매듭에 중간에 묶습니다. 전어투망 비누추 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